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브이로그입니다. 이번에도 산책길 영상으로 시작하는데요. 새도 날아오고 새를 처음 찍어본 것 같아요. 예쁘죠? 이때 늦여름이었는데도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찍었어요. 그리고 혼자 사는 여자들의 모임에 세종에서 살고 있는 언니 집에 놀러 가게 됐어요. 그래서 둔산동 꽃시장에 가서 꽃을 사가지고 가고 재미있게 놀았어요. 여자 다섯 명이 모여서 놀았는데 한 명은 강아지도 데려와서 너무 귀엽고 좋았고요. 각자 아이스크림도 사오고 케이크도 사오고 그래가지고요. 먹을 것도 많고 재미있었어요. 특히 저는 집에서 만나는 걸 좋아해서요. 나중에 저도 큰 집으로 이사가면 초대해서 놀고 싶어요. 이거는 산책하다 본 건데 하얀 꽃이 피었는데 모양이 신기해서 열심히 찍었어요. 이때는 태풍이 지나간 뒤에 어떤 아이 아파트 텃밭이에요. 수업 가기 전에 아파트 안에 있는 텃밭을 구경한 건데요. 꽤 넓게 되어 있고 이건 길고양이 구조 장비라고 되어 있어서 신기했어요. 태풍 때문에 좀 많이 누워 있기도 한데 제가 엄마 아빠 밭을 자주 가니까 거기랑 좀 비교해 보면서 본 거거든요. 사실 엄마 아빠 보여드리려고 찍은 거고요. 저는 사실 봐도 뭐가 뭔지 자세히 모르겠어서요. 그리고 이 뒤에 추석 때 엄마 아빠한테 갔는데 엄마 아빠 밭은 못 찍었어요. 토마토가 너무 귀엽게 열려있고 태풍 때문에 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어서 더 귀엽고 색깔이 너무 예뻤어요. 대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에도 이런 텃밭이 다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타가 너무 신기하게 무성하게 자라있고 고추가 정말 작은데 저렇게 많이 열려있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옆에는 이 스텝 사이클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화면이 나와서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5분밖에 못 탔어요. 이거는 추석 연휴인데 추석 연휴 4일 중에 첫 번째 이틀 동안은 제가 타슈 자전거를 탔어요. 타슈는 대전에서 빌려주는 공영 자전거인데요. 이번에 타슈가 새로 바뀌어서 QR코드로 바로 빌릴 수 있고 좀 더 편하게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추석 때마다 날씨가 좋아서 타슈를 탔었어요. 근데 이번엔 처음으로 앞에 바구니에 핸드폰을 넣고 찍어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늘만 나오는 구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달리고 있지만 하늘은 너무 커서 움직임이 그렇게 안 느껴져서 좀 각도를 잘못한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제 귀가 너무 커서 귀밖에 안 보이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갔고 옆에 가로등이 그나마 좀 지나가서 이런 움직임이 느껴지실 텐데 옆에 숲처럼 나무도 많고 천변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찍을 수가 없어서 어설프게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추석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는 큰 집에 가서 송편도 막 300개씩 만들고 전도 부치고 일을 많이 했었는데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안 가게 됐어요. 결혼 잔소리나 이런 걸 듣게 돼서
그래서 이렇게 4일 연휴일 때첫 번째 이틀에 제일 많이 이동을 하시잖아요. 그걸 피해서 저는 셋째 날 아침 거의 새벽에 대전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올라가는 거여서 엄마 아빠가 계신 경기도 쪽으로 차를 타고 갔습니다. 제 몬스테라를 번식해서 들였던 화분이 이렇게 또 더 무성하게 자라있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참깨 들깨 밭에서 농사를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깨들이 나왔는데 늙은 호박도 많이 수확했어요. 이건 엄마가 보리로 누룽지를 만드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이틀 동안 엄마 아빠 집에서 행복하게 요리를 많이 해먹었거든요. 저는 집밥을 너무 좋아해서 집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행복한 명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친척들을 만나면 좀 스트레스이실 것 같고 부모님과 명절을 보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한 달에 한 번 부모님 댁에 가는데요. 엄마가 워낙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싸주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 나이가 좀 있으셔서 더 자주 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건 고구마 줄기인데요. 여기 겉에 껍질이 있어서 껍질을 하나하나 까서 반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힘들게 껍질을 까셔서 저도 도와드리고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싸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쑥떡을 만든 건데요. 엄마는 송편을 하자고 하셨는데 제가 쑥떡을 더 좋아해서 그냥 했고요. 황태를 이렇게 물에 불렸다가 찢어서 반찬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후라이팬에 먼저 볶아주고 양념을 따로 이렇게 볶음 고추장을 만드는 건데요. 한식 재료는 다 비슷해서 고추장, 고춧가루, 매실, 마늘 이런 식으로 양념을 볶았습니다. 엄마는 여기다가 아까 그 황태를 그냥 같이 볶으셨었는데 이렇게 따로 비벼주기만 하라고 유튜브에 나왔대요. 엄마가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많이 보셔서 따라 해보기도 해요. 엄마 아빠 밭에 있던 참외도 이렇게 절여서 장아찌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절여진 참외를 썰은 다음에 고춧가루 양념으로 만드는 참외 장아찌를 먹어봤더니 정말 맛있었어요. 뿅. 지금은 일요일이고요. 여자들 모임에 나갈 준비를 하고 켰습니다. 제 브이로그 꾸준히 봐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감사하고요. 일단 저희 가족들이죠. 가족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벌써 1년 전에 제가 오빠 생일 말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또 다시 오빠 생일이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오빠 생일 축하한다고 말하고 싶고 네. 이제 날씨가 요즘 또 습하고 태풍이 다시 온다고 해서 힘드실 텐데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코로나 계속 조심하시고요. 아직까지도 코로나에 안 걸려서 행복한데요. 저도 계속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것저것 바빴는데 더 재미있는 브이로그 또 찍어서 올게요.